네, 리듬 공부 제 탈강입니다.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꾸준히 하시면 도와줄 거예요. 여기 템포는 85, 메트론 85 꼭 트시고 발을 박제 맞춰서 꼭 구르셔야 돼요. 이렇게 딱딱 발을 붙이셔야 돼. 발은 박제 맞춰 구르실 때 당연히 이 메트론에 맞춰야 돼요. 리듬 박스나 메트론에 맞춰서 굴러야지 아무렇게나 굴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발을 꼭 메트로놈이나 리듬 박스에 맞춰서 발을 굴리고 그 상태에서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처음에는 이 붙임줄을 띄고 연습하시고 나중에 되시면 붙여서 하시면 되고 어려운 박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박자를 나눠서 하시면 돼. 이렇게 만약에 이 박자가 있으면 네 박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두 박자씩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두 박자씩 나눠하시면 연습하기가 좀 수월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 네 마디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마디. 여러분들은 발을 굴리시고 손바닥을 치세요. 손바닥을 발을 굴리시고.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뚝딱딱. 잠깐만 붙여서 다시 해볼게요. 둘, 셋, 넷. 뚝딱딱. 박자 핵이 나쁘니까 이렇게 반씩 나눠서 해서 이렇게 둘씩. 그러니까, 으따딴, 따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이렇게 박자를 두 박자씩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그러면은 좀 박자 세기가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 다시 한 번만. 가능하면 손바닥을 치세요. 하나, 둘, 셋, 넷. 으따딴, 따딴, 따쿵. 으따쿵, 따. 으따쿵, 땀. 으따딴. 다시 한번 할게. 둘, 셋, 넷. 으따, 딴, 따, 딴, 따, 쿵. 으따, 쿵, 따. 으따, 쿵, 따. 으따, 딴, 둘, 셋. 으따, 쿵. 손 이렇게, 발은 이렇게 하나씩 굴리시면 되고, 발은 하나씩 굴리시고, 손은 위에 여기 나오는 음표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발은 꼭 여기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굴리시고 손을 갖다가 이렇게 이 박자에 맞춰서 손을 이렇게 딱딱 쳐주셔야 돼. 막 그냥 발하고 똑같이 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 경우도 이렇게 붙임질을 무시하시고 처음에 무시하시고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해볼게요.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기서 할 테니까 저기 붙임질을 무시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바디. 하나, 둘, 셋, 딴, 딴, 따따, 으따, 딴, 따, 딴, 따, 으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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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자, 안 보시면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 딴, 따, 딴, 따 같은 박자는 매일 나와요. 아까 할 때, 그 얼굴 했을 때 나왔죠? 딴, 따. 눈을 감으면 때, 드드, 눈을 감을 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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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도 나왔죠? 이걸 매일매일 나와요. 이 딴따 박자만.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 딴따, 딴따야. 딴따, 딴따. 이거 당장 나오죠? 자, 요마디 네 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딴, 딴, 따따, 따, 딴, 따, 딴, 따, 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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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다시 한번 하나. 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읏, 원래는 읏다, 따,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붙임줄 뒤에는 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여기도 따, 딴, 딴 했는데, 요번엔 따, 안. 따, 안. 이렇게 발음하셔. 따, 안. 여기도 네, 그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고, 자, 여기 붙임줄 있으니까 이 마디까지 붙여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읏다, 으따, 안 발음하셔야 돼요. 여기, 붙임줄 뒷박자는 다 안이라고 발음하시면 돼. 음을 다 이어서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쭉 읽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딴, 둘, 셋. 으따, 안, 딴, 따따, 으따, 안, 따, 딴, 따, 으따, 딴, 딴.
세 마디를 요 세 마디를 여기서 아 여기 부침치색이 네 마디까지 하나 둘 셋 네 마디를 처음에는 이 부침치를 무시하시고 읽으시고 나중에는 요 뒷박을 안이를 발음하시면 되는 거 안 요정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여기도 안 여기도 요 박은 안이라고 나중에 발음하시면 돼 지금은 그냥 부침치를 무시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자 하나 둘 셋 네 땅 으따 으따 땅 땅 쿵 쿵 땅 땅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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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으따 따따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땅 으따 으따 땅 땅 땅 쿵 땅 땅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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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으따 따따 한 번만 더 둘 셋 넷 땅 으따 으따 땅 땅 쿵 쿵 땅 땅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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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으따 따따 자 이런 경우도 여기 이 부침줄이 나타났죠? 부침줄이 나왔을 때는 여기 아 뒤에 여기 요 부침줄 뒷부분에 있는 박자를 전부 아니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바꾸면 돼요. 아까는 딴, 딴 이랬죠? 아까 딴, 딴 이랬죠? 이거 없을 때, 이거 없을 때, 딴, 딴, 요번에는 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니까 딴. 그럼 두 박 똑같아지죠? 두 박. 아까는 딴, 딴. 요번에는 부침줄이 있으니까 딴. 여기도 딴. 두 박자. 딴. 딴. 여기도 으따. 으따, 으따. 으딴 이렇게 되는 거 으딴 그 요박이 얘가 아니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요 마디까지 부침치 있자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딴 으따 으따 딴 쿵 쿵 딴 으따 으따 으딴 으따 따따 하나 발을 꼭 굴셔야 돼요 하나 소리에 이렇게 두 박자씩 나눠놨죠? 두 마디. 자, 하나, 둘, 셋, 넷. 따딴, 따, 으딴, 쿵, 따따딴, 따. 하나, 둘, 셋, 넷. 따딴, 따, 으딴, 쿵, 따따딴, 따. 따딴, 따, 으딴, 쿵, 따따딴, 따. 따딴, 따, 으딴, 쿵. 따따따따 따따따 으딴 쿵 따따따따 따따따 으딴 쿵 따따따따 자 이제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으따딴 따따따 쿵 으따 쿵 딴 으따 쿵 딴 으따 딴 둘 셋 으따 안 딴 따따 으따 안 따 딴 따 으따 딴 딴 딴 딴 으따 으따 딴 쿵 쿵 딴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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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으따 따 따 따 따 따 으따 쿵 따따따따 가능하신 대로 손바닥으로 각자 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까먹게 돼요 틀린 대로 자꾸 치세요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으따딴 따딴따 쿵 으따 쿵 따 으따 쿵 따 으따딴 둘 셋 으따안 딴 따따 으따안 따딴 으따, 으따, 딴, 쿵, 쿵, 딴,
타이머를 정해드릴게. 8강인데 템포를 꼭 정, 임의대로 정하시고 템포를 이렇게 지금 메트로놈 85라는 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되면은 이 템포 하나만 그냥 템포를 이 같은 곡이라도 템포를 느리게 빠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자기 리듬으로 몸에 배게 돼요. 80으로 연습했으면 그 다음에 뭐 100, 그 다음에 뭐 110, 120, 130, 140 이런 식으로 템포를 바꿔서 연습하셔야 돼.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더 느리게 뭐 70으로도 하고 80, 90 이런 식으로 해야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지 자기 리듬이 몸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좀 120으로 한번 해갖고 신나게 한 번만 읽어볼게요. 120이에요, 120. 자, 120. 예. 준비. 하나, 둘, 셋, 넷. 으따딴, 따딴, 따쿵. 으따쿵, 따. 으따쿵, 따. 따딴, 둘, 셋. 으따란, 딴. 따따, 으따란, 따딴. 8분음표를 4개 그리고 이렇게 요 악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안 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따따 요각을 아니라고 그랬죠. 붙임줄 뒤에 안따 하니까 따딴따 따딴따 따따 안따 따딴따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 이 악보나 이 악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붙어있자를 붙어있어갖고 두 개 합쳐가지고 여기 4분음표가 된 거예요. 8분음표 두 개 합쳐갖고 따딴따 으따 으따 으딴 으딴 하시면 돼. 으딴 하고 두 박자를 치우면 돼요. 으딴 하나 따따딴 여기 따따 많이 쳐. 이 딴따도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역시 8분음표 4개 그리고 딴따딴딴 이거는 4분음표 하나 그리고 이렇게 따따 여기도 안따 딴따따 얘랑 틀리죠? 따딴따 얘는 따딴따 얘는 딴따 딴따 이것도 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딴따 얘가 아니니까 딴따딴따딴따 얘는 딴따 얘고 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얘고 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얘고 얘고 딴따딴따 얘는 딴딴따 매일매일 넣어 이거 매일매일 딴따딴따 얘는 딴따딴따 얘는 딴따딴따딴따딴따 매일매일 나오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그, 요거, 하여튼 매일매일 두 개 중얼중얼 따딴따따딴따 이렇게 손가락 치듯이 보시면은, 이게 세월에서 쌓이시면은 자연적으로 박자에 대해서 이해가 와요. 전에는 내가 왜 못하는 짓을 몰랐었는데 지금은 아, 박자가 맞아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것 자체도 이미 많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번 금요일날 행사할 때 빠지지 마시고, 연주회 때 많이 참가하시고,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살짝살짝 보세요. 모셔오세요. 아시는 분 알았죠? 오늘 공부하시려고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